본회의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이천시의 인사발령에 따른 이천시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령받은 이천시의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실 거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은영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엄태정 시장님께서 지난 1월 1일, 1월 3일 및 1월 6일자 시행정부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1월에 우리 경기도와 그 이천시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간부 공무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들을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1월 3일자로 우리 이천시로 부임한 이의환 부시장입니다. 예, 다음으로 승진한 간부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8분입니다. 이용근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예, 다음으로 장정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예, 다음은 정정훈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현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미 문예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호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수행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이어서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다음 최판규 종합민원국장입니다. 다음 김종호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윤희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근 도서관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예,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렇게 소개해 올리는 당부 공무원분들에게 예,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례